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 물가가 수개월째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일 발표된 ABC 뉴스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8%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 대응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3%는 경제 문제가 투표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인사들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론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Right now what we are doing is preparing for the road ahead where you're not going to see this kind of swift red hot wildly fast economic growth that we had over the last year or so but still expecting strong economic growth and working to keep it that way. 전문가들은 지나친 정부 개입이 팬데믹에서 회복 중인 경제를 다시 후퇴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는 물가 관리를 연방준비제도에 맡겨두고 있지만 미국 민생경제는 인플레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Biden's a rich kid, has no idea how to deal with inflation, has no plan to deal with inflation. All he does is blame everybody else, including Putin, for his inflation. 한편 백악관은 지난주 미국의 외교 노력으로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7월부터 석유 증산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곧 미국 휘발유 시장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